예, 저는 지금 심순택 장로님 익산 지역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예. 장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지금 사업들이 지금 그 양계 쪽하고 또 주유소 이것은 이렇게. 뭐 경평에 의해서 예.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예. 예. 익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참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익산이 거의 한 복판이고 중심지인데 예. 예. 여기에다가 극동방송을 치면 참 좋겠다 이런 여기에다가 생각은 하고 왔다 갔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지역에다 극동방송을 유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풋날 때 기도하고 했던 것이 한 10여 년인데 10여 년. 어느 세월에 예. 이것이 저한테 매매 행위가 돼서 내가 이것을 인수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주유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유소로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금년간에 어쨌든 주유소를 다 이제 정리하고. 폐업하고 방송사를 칠 이 계획이 부지에, 지금 주유소 부지에 이 부지에 여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한 670평 정도 되고요. 670. 굉장히 크네요. 적지가 굉장히 않구나. 크죠. 이게 굉장히 참그 좋은 지역에 주유소 있기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방송사를 여기다가 지금 저쪽에 하나로변에 일단 임시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이것이 허가 과정 절차에 있고 이것만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건 임시 스튜디오고 이쪽으로 옮길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죠. 지금 장로님이 섬기시는 교회가 이리 성산교회 성산교회 통합측 담임 목사님이 최광일 최강일 목사님. 야, 그러면 이제 장로님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아마 그 주일학교는 뭐 우리 세대에서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는 거의 다 다녔을 거예요. 우리 성장할 때 교회 동네에 있으면 이제 그런 정도였고 어디 교회 그때 당시 어릴 적에 남부교회 남북에 거기를 다녔고 이제 군대에서 제가 그 세례를 받았어요. 아 근데 어디에서 군대 생활 훈련소 훈련소에서 한 3,000명 세례받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았고 논산 논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논산이죠. 근데 제대하고 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다니는 과정 속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건 군대에서 받았는데 군대에서 받은 것이 세례냐 그러는데 아니 군대에서 3,000명 아, 때문쳐서 뭐 받았죠. 그때 당시에 뭐 라면땅 하나를 얻어 먹으러 갔든지 어쨌든지 한번 받았는데 뭐더또 받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그 자료를 이제 교회에서 띄우라는 거예요. 지금같이 컴퓨터로 다 저장되어 있는 그렇죠. 시절도 아니고 그런 시절도 아니고 그 훈련소에서 아마 명단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받았으니까 그 군대에서 받은 것을 포기하고 다시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해가지고 사실은 군대에서 세례 받은 것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엊그저께 사무사단에 이제 그 가서 뭐 기독교연합회가 사무사단 6.25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사단장님하고 분종 목사님들 다 있는데 내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군대에서 이렇게 그냥 뭐 200명, 300명, 500명 세례 이렇게 주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 자신이 지금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고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지만 난 그때 한 3,000명 받을 때 세례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안 받았다. 왜? 군대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다 그랬더니 아 진짜 귀한 간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 뒤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회 나와서 예. 이어갔어요. 예.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와 동기는 예. 군대에서 세례받았던 것이 큰 의미가 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잠시만요.